알고리즘이 복잡해질 때 회귀 함수를 사용하고요. 회귀 함수를 만들 때 펑션 오버로딩을 사용하면 저의 경험으로 70에서 80%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사용하면 30에서 40% 정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1번 펑션 오버로딩과 2번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함께 사용하면요. 저의 경험으로 말할 때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깔끔하고 버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말하고요. 오버로딩으로 웬만큼 회귀 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사용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펑션 오버로딩과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함께 사용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넣는데요. C, G, T, CPG, type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넣고요. void test tuple common element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using namespace cpg literals. 이 literal이 필요하고요. int a는 마이너스 5고요. unsigned int b는 3인데요. or f는 a 더하기 b이고요. 즉, 마이너스 5. a 값이 마이너스 5죠. 더하기 b. b는 3이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답은 마이너스 2예요. 맞죠, 그죠? 이거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sed cout f는 f sed endl sed endl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펑션 메인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이거를 빌드 해보는데요.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빌드 했고요. 실행을 해보면 엉터리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터플을 하나 만드는데요. sed tuple a 하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가 a예요. 두 번째 엘리먼트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숏이에요. 세 번째 엘리먼트는 2입니다. 이걸 한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넣고 이번에는 b고요. b고요. 요 부분은 o unsigned short고요. 이거는 2.5입니다. 자, 두 터플을 계산을 하는데요. 엘리먼트끼리 더합니다. a와 b를 더하고요. 마이너스 10 short와 o unsigned short를 더하고요. 2와 2.5 int와 float를 더합니다. using abt 데이터 타입을 하나 결정하는데요. 잘 보세요. a와 b를 연산했을 때 a는 tuple이고요. a와 b를 연산했을 때 댓글 타입, 결과 타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safe operation type이라고 제가 이름 짓거나 아니면 signed operation type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AB에서 T
T하고 인스턴스 C를 만듭니다. C는 당근 터플이겠죠? 터플이겠죠? 그 다음에 CGT. 우리가 앞에서, 여기 앞에서 CGT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CGT 하고요. for workhorse를 쓰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이게 펑크션이겠죠? 제일 처음에 뭘 보냈냐 그러면 C. 이 C를 보냅니다. 이 C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캡처를 하는데 A와 B만 캡처합니다. 그 다음에요. O로 하고요. 이거는 인덱스를 주는 거고요. O로 하고요. 이거는 소문자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C는 결과고요. C의 엘리먼트가 풀려서 소문자 C로 들어올 겁니다. 이 람다 속에. 이렇게 이걸 줄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C는 std get 하는데요. i의 value a. 그러니까 a에서의 tuple a에서 i번째 엘리먼트를 꺼내고요. std get i value의 b. 그러니까 이 부분은 tuple b에서 i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서 합해서 소문자 c. 이 소문자 c는 tuple, 이건 tuple입니다. tuple c의 엘리먼트입니다. std cout, 이제 결과 c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요. c std endl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 했고요. cls c 하면 이 tuple a와 b에서 a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int 5고요. b의 첫 번째 엘리먼트 b는 unsigned int b 3인데요. 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엉터리 값이 나왔는데, 우리 tuple은 a와 b, 마이너스 5와 3을 대서 마이너스 2라고 예쁘게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0과 5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엉터리 값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인드 쇼트고요. 이게 언사인드 쇼트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것처럼 엉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앨고리즘은 for workhorse를 사용했고요. A와 B의 타입을 뽑아낸 겁니다. 연산했을 때. 이거는 signed 타입을 뽑아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unsigned 타입을 뽑아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그럴 때는 특수한 경우에는 unsigned 타입을 뽑아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unsigned로 계산하는데요. 값이 엉터리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건 값이 엉터리 나오죠. unsigned int로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signed int를 원하면 이렇게 하고요. unsigned int를 원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signed int 이 오퍼레이터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겠죠?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 advanced 이렇게 수정하고요. 함수를 복사해서 control end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지금부터 좀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요. A를 복사합니다. 이 A를 복사해서요. B에다 붙여놓고요. B를 복사해서요. A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제거하고요. A도 제거하고요. 자리수를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수를 맞췄습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삭제합니다. 이렇게 삭제했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 이 문제는 터플 속에요. 터플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터플 속에요. 터플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터플 속에 터플이 들어있는 경우도 깔끔하게 계산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문제는 이 더하기 연산자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터플 A의 원소 자체가 B의 원소 자체가 터플일 때 회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당근 이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필요 없고요. 오로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해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요런 데 살려야죠. CLS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터플이 더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이렇게 해도 당근 작동하고요. CLSC 그죠? 당근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곱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엘리먼트끼리 곱하는 곱셈. 제가 이거를 곱셈으로 바꿨는데요. 곱셈으로 바꿨는데 이거 작동 안 합니다. 왜안 하죠? 이 곱셈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붙여넣고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연산자를 곱하기로 바꾸고요. 연산자를 곱하기로 바꾸고요.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연산자를 나눗셈으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연산자를 나눗셈으로 바꿉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간단하지 않나요? 정말로 간결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제가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게 리커션으로 작동하고요. 이게 리커션으로 작동합니다. 이 함수가요. 자신을 부르기도 하고요. 이 함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두 방향으로 리커션이 작동되는 겁니다. 코드가 정말로 짧지 않나요? 정말로 짧죠, 그죠? 함수 하나하나가 몇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짧게 짧게 만들어 놓으면요. 버그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함수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거를 실행해 봅니다. 빌드 하고요. 깔끔하게 계산되고요. 이거를 한번더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A 제곱 A 빼기 B 제곱 B 이게 C고요. 이걸 한번더 복사해서 이거를 D는요.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합니다. 그죠? 내려왔어요.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데모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D도 출력해 봅니다. 그죠?
C의 값과 D의 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 C 하면 C와 D는 동일하게 값이 나왔고요.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연산이 이렇게 버그 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연산자를 사용해서 리커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만든 코드는 버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그를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C++ 책 중에 읽을 만한 책 많은데요. 버그를 찾아주시는 분에게 책을 무료로 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이런 코드를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